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업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법담스님이 술술 풀리는 금강경을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상 부분인데 술술 풀리는 금강경을 술술 풀리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버섯업 담스님의 초강력 심효장구 대단하니 금전과 행운과 좋은 인연과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법담스님의 초강력 심효장구 대단하니를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술술 풀리는 금강경을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야 사바 나
네, 합장 바로 해주세요. 눈 떠세요.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부산 복학사 본찰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스님이 법문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저녁 7시에 해운대 복학사에서 법담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는 매주 수요일은 김해 시청 앞에서 아침 9시에 보아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아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8시죠. 금산 사우나 앞에서, 양산에 있는 금산 사우나 앞에서 신재우 한나연 네 분이 양산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하시고 보아사 버스 타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아사 버스가 전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혼잡하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미리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파일 날에는 등이 없을 거예요, 보화사는. 왜냐? 방생을 가도 2,000명이 가고, 방생을 가도 관광버스가 50대 가기 때문에 등이 매진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데는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 연등을 밝히는 공덕은 난다라는 여인이 빈자일등에 공덕이 있듯이, 첫째, 업장 소멸.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업장 소멸. 두 번째, 지혜가 생긴다. 깜깜한 이 등을 불을 밝히고 해서 반야에 지혜가 생깁니다. 저기 우리 반야에 지혜를 싣고 가는 배도 보이죠? 반야용선 저 배도 이제 보이는데, 결국에는 연등을 밝히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고, 두 번째, 지혜가 성취가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세 번째, 결국에는 소원이 성취되면서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화사에서는 술술 풀리는 연등을 접수하니까 당일날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접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술술 풀리는 금강경 첫 번째 시간. 사실은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바로 대승경전인 금강경이에요. 21년간을 금강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개요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금강경은 총 5,432자로 구성되어 있고 32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다급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금강경을 하루에 한번 또는 세번 또는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읽으시면, 100일이면 100일 딱 해가지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개월. 작심 3개월이라 90일이죠. 그래서 작심 3개월 90일인데, 약 작심 3개월 해가지고 90일간, 즉약 100일간 이 금강경을 간절하게 수의 독송하고 기도하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기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소원 성취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스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기도도 이렇게 스님께 부탁해가지고 등을 밝히면서, 스님 축원 좀 잘해주십시오, 기도 좀 잘해주십시오, 이럴 때 스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99% 하시면서 본인이 1%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스님이 왜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과 부처님 사이에 있습니까?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과 상고벌이 하와중생이라 부처님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적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보면 거룩한 마음, 공경한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삼기도 있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귀불 양족존 귀법 이옥존 귀승 중중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화합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할때 이제 이게 교재인데 여기에 소원을 사경 발언문에 소원을 적고 소원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잘 돼? 공무원에 합격하게 해주시든가, 또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든가,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시든가. 또, 딸, 결혼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몇 살까지 결혼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그러면, 금강경을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제가 써져 있습니다. 금강경 오리엔테이션. 뭐냐면, 이제 금강경의 계열을 대충 알아야 돼요. 금강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공덕이구나.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어지고,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소원 성취의 지름길이고, 이 금강경을 수시독송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해지는 바로 네버게이션, 네버게이션. 진주에서 차 몰고 갔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차 가지고 갔을 때 네버게이션을 찍고 오잖아요. 보각사, 또 서울 강남에서도 신도 가실 때 보각사 딱 찍고 네버게이션으로 안창에 있는 법담 선생님 절로 오잖아요. 그래서 네버게이션이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지, 이 금강경, 즉 부처님 84,000 법문 중에 21년간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 집착하지 마라. 인생이란 것은 꿈이다. 인생이란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여유하게 살아가라고 21년간을 중생들 귀에다가 말씀하시고 하신 경이 금강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 행복해지고 소원 성취되고 부자가 되고 아들딸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금강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상이 없어져요.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 아상이 없어지는데, 내가 아상이 없어지네 하면 아상이 없어지면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하심해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존심 아주 강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서로 화합하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금강경에는 사우계가 있는데, 시간 강의상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첫째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예례가 금강경 1사우계고, 금강경 2사사우계가 불엄주세생심, 불엄주세합법 및 족보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금강경 제3사우계가 약이세견아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예로, 금강경 제4사우계가 그 유명한 일체유법이 여몽한포용이며 여러 유계진이 응자하겠시가 나라.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까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여행과 같은 거니까 집착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루하루 여여하게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마 무서워하지 아셨죠? 문득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자 강원도 철원에 제 어느 보살님이 한 43살 정도 되셨어요. 주원카드를 적으면 상담을 하는데 43살 정도 되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한 19살 딸이 한 18살 연년생으로 이제 주말에 데리고 왔는데 스님하고 딱 상담을 하는데 주원카드를 딱 주는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인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우리 남편이 안 풀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보살님은 자주 못 오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사경하시고 법담스님이 술술 풀리는 금강경 기도 또 술술 풀리는 법화경, 지장경, 약사경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경 속에 부처님의 인생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릴 기도법을. 그러면서 자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스님의 그 말씀을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하고 한 10분 이야기인데 회장님 이야기를 7번 하더라고요. 그 내가 궁금해가지고 남편은 누구 회장님은 누구지 싶어서 보살님 남편은 이 충카드에 있는 분이 남편인데 회장님은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요 이러더라고요. 남편을 왜 회장님이라 불러요? 어느 유명한 강사가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임금 대접하면 나는 왕비가 되고 맞죠? 내 남편을 거지 대접하면 나는 거지 부인이 되고 아내인 나는 거지 부인이 되고 내 남편을 왕자 대접하면 아니 내가 공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우리 남편이 오면 그제는 여보 써와 밥 안 먹었어 밥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 강사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저희 남편을 대기업 회장님 모시듯이 모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모셨는데 그러니까. 예. 회장님, 내 남편을 회장님처럼 모시면 제가 회장님 사모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죠. 근데 남편이 안 풀려요. 그러더라고요. 사보다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회장님 대접하면 보살님은 회장님 사모님이 되는데 이상하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이제 남편이 오면 아내가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회장님 양말 벗어요. 양말 다 벗겨가지고 아내가 정말 회장님 모시듯이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예, 친아내 두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중에 여러분 남편 발 씻겨주는 아내 있습니까? 네 발 이거 씻으라 가지. 또 아내 발 씻겨주는 남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하면서 다 비누 칠해가지고 타월로 다 해가지고 문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줘. 그리고 회장님 저녁 차려놨습니다. 드시죠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나요 안 나요? 밖에서 찌그러져 있는데 이 집에 들어오면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 아니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대기업의 회장 임금 대접을 하니까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남편분이 힘이 솟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 또 아침에 아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요즘 아내분이 남편 40대 남편분 출근한다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향수 칙칙
직불해가지고 꽃단장 해가지고 남편 밥차 따끈한 밥 차려드리고 모닝커피 한잔 드리고 이래 영양제 딱 챙겨드리고 하는 아내 많이 없죠? 어떻게 남이 힘이 나요 안 나요? 요까지는 좋아. 요까지는 아내가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회장님 역할을 만들어주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면 밖에 나가서는 더욱더 겸손하고 금강경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내 잘났다는 걸 버리고 보아사에 왜 신도가 터져나갑니까? 법당 선생님이 어허 이래 안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면 따뜻하게 손잡아드리고 잘될 거라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연세 드신 보살님 오면 제가 아들 노릇도 해드리고 이렇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드리지 오호 미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사님은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얻고 밖에 나가면 더 싹싹하게 나를 낮추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밝게 해야 되는데 아이 집에서 회장 대접받으니까 지가 진짜 회장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회장이네 걔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거래를 하는 상대방 바이어가 만나니까 이 거사님이 너무나 금방 오호 하면서 진짜 회장인 줄 알고 쉽게 말해서 밖에서도 그냥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대기업 회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부터 얼마나 시금방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끊기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저 사람 금방지다. 시금방지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탤런트 최수영 씨. 왜 롱런을 합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지금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런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탤런트 최종 씨가 어떻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주연을 찾은지 압니까? 여러분 최종 씨 알지요? 그 당시 이제 21, 22살 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지금으로부터 한 약 한 30년 됐죠? 최고의 청춘 드라마였어요. 기억나죠? 거기에 한번 주연으로 거쳐가 무조건 톱스타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이제 주연으로 발탁해가지고 뜨면은 자꾸 펑크를 내는 거예요. 톱스타가 되놓으니까 어린 나이에 톱스타가 되놓으니까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수홍 씨는 무명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시간 일찍 와서 그 분장실 치우고 PD님 감독님 신발 가지는 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항상 한 시간 전에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예인을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으니까 어떤 이 드라마를 찍을 때 펑크를 내니까 주연이 펑크내면 그 드라마는 마비예요. 그날 하루 못 찍습니다. 왜? 주연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나 감독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딱 둘러보니까 주연은 펑크를 냈고 최수영 씨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TV에 나오는 배우 중에 다 미남이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주연 다 뭐 얼굴 미남이고 호남이잖아요. 나는 절세 미남. 예. 절에 세대로 사는 미남. 그래서 최수영 씨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수영 씨가 승승장구하고 또 톱스타 반열에 오르더라도 항상 한 시간 일찍 와서 분장실 정리하고 또 선후배 간에 화합을 유도를 하고 싹싹하게 잘하니까 그 방송국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탤런트 최수홍 씨를 쓰면 펑크가 안 난다. 그래서 최수홍 씨가 연기도 잘하시고 대하드라마 또 사극드라마 연기도 잘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인사성 밝고 예의 바르시고 그 아이들도 예의 밝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최수홍 씨가 톱스타 최수홍 씨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수고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살님은 남편을 최고의 회장님 대우를 하는데 남편분이 잘못됐다 안 됐다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보살님 보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놀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남편하고 딱 왔는데 이게 그만한 게 몸이 배에 넣으니까 스님 앞에 앉아도 스님 앞에 하면 스님도 합장하시고 그다음에 불자님도 합장하시고 하잖아요. 목에 기비줄 해가지고 속으로 내가 뭐냐면 속으로 야 네가 그러니까 망하지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럼 돼 안 돼요 스님으로서 예 거사님 제가 잘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금강경을 내가 법문을 하고 스님이 금강경 강의한 CD 테이프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제가 그 교사님께 야 네가 망하는 이유가 시금방지고 아상이 높고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분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요. 지가 금방진 거 알면 친절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금강경의 사상을 가르쳐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릴 때 내가 올라간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금강경 사경을 하게 드리고 법담스님이 기도를 해서 한 3개월쯤 돼서 다시 한번 내려오셨는데 강원도 철에서 내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관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주팔자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얼굴, 즉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심상이 바뀌는 거예요. 심상이 바뀌는가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관상이 바뀌는가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즉 그만하고 그드름들던 모습이 없어지고 겸손하고 밝게 웃고 활기차고 생기있고 친절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술술 풀이는 법담스님 법문을 유튜브 들어가서 또 BTN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석을 한 거예요. 왜 법담스님은 술술 풀릴까? 분석한 결과 아 법담스님이 법륜하심 자는 만복자기라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내 부모님 같이 노보살인들을 잘 모시고 나를 낮추는 것이 술술 풀리는 비결이구나 해서 법담스님도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그분도 나를 낮추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목에 기비수 하던 게 딱 웃으면 딱 이래서 그분이 사업에 극적으로 회생을 해서 사업이 술술 풀려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게 됐습니다. 재밌습니까? 나를 낮출 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 내가 올라가고 욕심을 버릴 때 또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더불어 뭐지 더불어 갈라먹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갈라먹자. 이거 뭐냐면 부처님의 복을 잘 들으세요. 부처님의 복을 부처님의 복을 한 사람한테 안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골고루 다 주잖아요. 그게 갈라먹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눠 먹으면 안 걸려. 근데 지 혼자 독생하면, 예,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 인생이란 것이 고진멸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또 죽는 것 다 고통이고, 또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는 어디 오느냐?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은 어디 오느냐? 바로 집착이에요. 집착.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은 왜 고통의 원인이 됐냐?
사랑하는 사람,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도 집착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서 괴롭다. 관세음보살. 여러분, 사랑할 때 첫사랑, 즉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첫사랑 만날 때 5시간을 같이 대화하고 손잡고 산책하고 데이트 공원 거닐고 했는데 5분같이 느껴져.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싫은 인간하고 있으면 5분이 5시간같이 느껴져. 잘 안 해보니까 5분이 5시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담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배신자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첫사랑의 아픈 상처, 그 다음에 첫사랑의 차였던 기억, 첫사랑의 데모 박힌 사연, 이것을 다 틀어버리고 오늘 운마지불공, 토요일 운마지불공을 맞이해서 밝고 즐겁게 지나간 과거의 상념은 다 묻어버리고 밝게 힘차게 술술 풀리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얄밉게 떠난 네 마음, 얄밉게 떠난 네 마음,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네 마음, 터벅머리 사나이의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다시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쿵따라따 끼야끼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첫사랑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박힌 이 못을 싹 뽑아버리고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집착해서 오는 거예요. 왜 배신합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너무나 사랑해버리면 질려버려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적당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는 적당히 있어야 돼요. 소하고 예를 들어보세요. 소가 예쁘다고 땡기면, 꽃비를 땡기면 소뿔에 받쳐버려요. 소가 무섭다고, 소뿔에 받치는 게 무섭다고 꽃비를 놔버리면 소를 놓쳐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이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하고 애들 낳았다고 해서 아내분이 너무나 허탈해진 모습을 보이고 또 남편분도 너무나 허탈해진 모습을 보이면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 2번 안 되는 거예요. 진종 선생님 잘 아시네. 네. 뭐든지 우리가 적당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금강경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기대되죠? 네. 그래서 스님은 경을 강의를 해도 즐겁고 기분 좋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앞에 강사는 멋지게 강사하는데 강의하신데 듣는 사람은 잠만 오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법담 선생님 법문은 99%가 애드립입니다.
그런데 애드립인데 기승전결이 맞아.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신도님하고 보살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30년 됐어요. 남편한테 전화 띠르러 오는데 부인이 막 짜증나는 표정으로 전화 받기 전에 띠르르 하니까 어우 이놈의 인간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고? 그러니까 묻지 마 내가 알아서 있어. 어우 하면서 폴더 보러 탁 닫아버린 거예요. 어우 이 공상당 같은 인간 하면서 아니 보살이 사랑하는 남편을 애 아빠를 공산당이 뭐예요? 아니 저 제 휴대폰에 공산당이라고 새겨놨어요. 휴대폰에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새기는 정말로. 그 제가 뭐냐 보살님 남편은 보살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보살님이 좋다고 서로가 좋아해서 남편만 좋아한다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좋아해서 했는데 좋다고 애 놓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공산당이랍니까? 바꾸세요. 선생님 뭐로 바꾸고 내 시키는데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손수 바꿔줬어요. 휴대폰에. 그래서 내가 뭐라 바꿨냐면 남편을 공산당에서 항상 사랑스러운 그대로 탁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전화 왔을 때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폴더 뜨는 게 공산당이라 뜨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알람벨을 보는 순간 딱 열받게 됐어요.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목소리만 들어도 설레이는 그대 다 이러면 첫사랑의 그 떨림 그 소중함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금술이 안 좋은 그 두 남편과 아내분을 그 보살님을 스마트폰에 저 폴더폰에 그 이름을 바꾸어져가지고 한 달 만에 정말 두 부부가 사랑스러운 연인 같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스님이 눈을 강조하지만 내 아들, 딸의 휴대폰에 이름을 새길 때도 뭐 똥강아지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똥강아지 행세하면서 가출하면서 뻘뻘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휴대폰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이 법문을 세 번째 하는데 아직도 안 바꾸는 인간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내 아들, 내 딸 딱 할 때 제가 선장입니다. 어차피 잘 될 녀석.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땡땡이. 내 사랑 땡땡이. 예를 들어 배병길 씨가 내 아들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스마트폰에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병길이.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애를 먹이고 말썽 부리던 딸이 전화 오면 그 연파에서 딱 전화만 들었다 하면 머리에 찌끄란 거예요. 마치 공산당한테 전화 온 것처럼. 근데 휴대폰에 제목이 뜨는 순간 어차피 잘 될 녀석. 아 그래 지금은 좀 애미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담선이 법대로 어차피 잘 될 건데 여러분 어차피 잘 될 거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차피 잘 될 건데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땡땡이 이름을 놓고 휴대폰에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잘 될 녀석 어차피 술술 풀릴 녀석 내 사랑 땡땡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잘 될 국장님 적으세요. 예.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땡땡이 크게 한번 하죠. 어차피 잘 될 녀석 어차피 잘 될 녀석 내 사랑 자 여러분들 스님과 같이 하면서 내 사랑할 때 여러분 아들, 딸 이름 걸리는 아들, 딸 이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차피 잘 될 녀석 어차피 잘 될 녀석 어차피 술술 풀릴 녀석 어차피 술술 풀릴 녀석 내 사랑 내 사랑
그래. 예.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크게 성공할 녀석. 어차피 크게 성공할 녀석. 내 사랑. 내 사랑. 똘똘이. 예,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방금 어차피 술술 풀릴 녀석, 내 사랑, 똘똘이, 우리 멍멍이 이름 넣었어요. 예. 그래 아시고, 보아사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술술 풀리는 금강경 첫 번째 시간, 금강경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금강경을 수위 독송하고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집착할 게 없어지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집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사랑한 사람한테 집착하니까 떠나니까 배신자를 하듯이. 그래서 근심 걱정을 버리고 부처님의 공사상인 금강경을 수위 독성해서 술술 풀리시고 아들, 딸들도 잘 되고 부자 되시고 완전히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공사상을 가장 잘 녹아있는 경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21년간 법문하신 이 금강경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지혜의 빛이 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유익하고 보람되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